엄청 맛있네. 베이컨 다 먹어서 그래. 나 깨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먹방 뭐 먹지? 핫도그 먹고. 핫도그 안 먹어본 지 좀 오래됐는데.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 그 라면 뿌셔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봤는데 핫도그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편장 다 까지고 같이 엄청 맛있겠지. 나는 바삭충이라 기대되는데. 아 그래? 라면 밑에다가 뿌리고 라면 스프를 뿌려 먹는 거야. 맛있겠다. 라면 부서 먹는 거랑 핫도그랑 같이 먹는 거지. 핫도그 6개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르나야? 응. 괜찮아요? 응.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털라고 하면 터는겨. 엄마! 제쳤어요. 고민했어요. 다시 SP 하기. 여긴 고운 소금인데 나는 꽃소금에서 괜찮겠지? 그럼 짠맛만 나면 되지. 어우 여보, 방금 되게 빵사 같지 않았어? 방금 그거 같지 않았어 여보? 요리사? 다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어 됐나? 요 정도 되면 이제 하면 돼요. 요 정도. 아 그래. 나도 라면 부셔. 그러면 아빠는 짜잔. 난 이거 부셔 먹고 싶어요. 그건 엄청 매운 거예요. 아빠는 짜파게티. 엄마가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오 대박. 이번에는 비빔면. 여보 핫도그 8개면 충분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맛있어요? 여보 나 한다 한다. 파이팅. 네. 자, 우리 도망가야지. 자, 도망가, 도망가. 오! 아, 냄새 좋은데요, 여보? 그래요? 숨 막고, 돌돌돌돌 돌려. 자, 아빠 안아줄게. 어때요? 환상입니까? 홍! 오늘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핫도그를 직접 만들었는데 라면을 막 둘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라면에 스프를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 아까 아내의 반응을 봤는데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팔도 비빔... 아니 뭐지? 진비빔면 짜파게티 그리고 얘가 삼양라면입니다. 진비빔면 먼저. 오,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요? 와, 어떻게 이게 어울리지? 아니, 저는 보여드리려고 좀 소스를 듬뿍 뿌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케첩 뿌리듯이 한 줄, 두 줄 이 정도만 이렇게 딱 뿌려 드시면 진짜 간이 딱 맞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괜찮다. 그럼 삼양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삼양라면 약간 햄맛 스프잖아요. 핫도그도 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색깔이 막 이래서 뭔가 비주얼이 막 엄청 있어 보이진 않네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와, 야, 삼양라면, 야.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와, 찰떡궁합이야, 진짜. 불닭을 조금 뿌려볼까? 같은 삼양이니까. 듬뿍 뿌리면 짤 것 같아서. 와,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다음은 대망의 짜파게티인데 그 전에 콜라. 와, 아니 이게. 바삭 고소하고 막 이래서 콜라 환상궁합이네. 어, 완전 좋습니다. 오늘 메뉴 대성공인데?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기대했던 짜파게티. 어, 뭐 열심히 뿌렸는데 티가 안 나네. 아이고. 아이고. 사실 저는 짜파게티 부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와, 또 얘 한번 먹. 세 개 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맛있어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이 스프만 있으면 되거든요. 라면은 비빔면 면이 좀 얇잖아요. 그래서 먹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덜하고 대신에 이렇게 두껍게 갈수록 강력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어서 또 그건 그거대로 맛있어요. 아, 좋다. 불닭은 소스를 아예 따로 팔잖아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비빔면 먹고 와 맛있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삼양라면 스프 뿌리고서는 오 대박인데? 했는데 까르보 불닭을 뿌리니까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짜파게티는 딱 예상했던 대로 맛있어요. 본인이 즐겨 먹는 라면 스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신라면, 열라면 이런 걸로 해도 맛있을 것 같고 맛있다. 그래도 안 먹어보면 좀 서운하니까 케첩과 머스타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거 아세요? 헤인즈 머스타드가 제로 칼로리예요.
케찹 머스타드 뿌릴 거면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스프를 뿌려야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핫도그를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라면을 막 부셔가지고 그 라면 스프들을 뿌려서 먹어봤는데요. 추천! 추천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냥 핫도그에다가 라면 스프를 뿌려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요 면이 주는 그 고소함이랑 그 면과 스프의 궁합이 빠지면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해드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양라면이 우와스럽게 진짜 맛있었고 그 다음이 까르보불닭 동급이어서 까르보불닭이나 그냥 불닭볶음면 소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파게티, 진비빔면. 진비빔면은 신기한 맛이에요. 괜찮네? 이게 어울린다고? 이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인트로에서 보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잘 어울리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